국내 최초로 실물이 공개된 포닉 코페를 보러 왔습니다. 22254 1980년대 대한민국의 도로를 가득 채웠던 차량이자 실제 국내의 모터라이제이션을 촉발시킨 기념비적인 차량입니다. 실제로 국내 시장뿐 아니라 북미 시장의 전통이었던 그럼 실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국내의 실물이 처음 전시되는 포닉 쿠페인데요. 쐐기처럼 뾰족한 전면부는 콘셉트에서나 볼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현대자동차는 이 차량을 실제 양산까지 고려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쉽게도 양산 직전에 취소가 되었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도 쿠페의 판매량이 불확실한 점이 있었고 1970년대는 석유 파동까지 겪었던 시대라서 양산이 되지 못한 비운의 차량입니다. 어느덧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클래식화가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더 그런지 우아한 휠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닛 뒤에는 네모난 디자인에 볼록 올라온 돔을 볼 수 있죠. 이 안에는 서스펜션, 마운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 보닛의 높이를 1cm라도 낮추기 위한 특별한 디자인입니다. 다른 차량에서는 감히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포니의 상징인 작은 말, 조랑말입니다. 오랜만에 보니 정겹게 느껴지네요. 실내는 커다란 A필러를 볼 수 있는데 아날로그 감성을 가득 싣고 있네요. 지금 보시는 디자인은 포니 쿠페를 보고 나면서 새롭게 다듬은 것이 아닌 처음에 있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플로팅 타입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야 될지 지금은 다양한 기능이 스티어링 휠에 가득 채우고 있지만 포니의 스티어링 휠은 동그라원과 혼 기능만 제공하는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티어링 휠이죠. 마치 원이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인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루프는 안쪽까지 유리로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실내 전체를 투영할 수 있는데요. 뷰를 좀 보세요. 저절로 입이 다물어질 수가 없죠. 이런 디자인이 어떻게 이 시대에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트렁크에도 내부를 볼 수 있는 작은 창이 있습니다. 전체 뷰를 다시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정말 미친 디자인입니다. 옛것이 아닌 미래의 디자인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압도적인 존재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충분히 멋져 보이는 이런 디자인이 정말 잘 만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형 헤드램프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위를 잘 보시면 덮개가 있어요. 살짝 만져보면 흔들거리는데 네모난 헤드램프 디자인으로 인해서 상향등을 작동하는 경우 위쪽 빛이 차단되겠죠. 그래서 빛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상향등이 작동되는 경우에 위에 덮개가 살짝 올라갑니다. 커다란 창문 안에는 옛것을 그대로 담고 있지만 센터 콘솔 등의 디자인을 보면 아이오닉5와 오버래핑이 되죠. 포니의 정신을 이어가기 때문인데요. 루프의 디자인을 보면 이게 진정한 프레임리스 디자인이 아닐까요? 글라스 루프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제 포니의 미래를 만나보시죠. 엠비전 74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차량은 포니의 미래입니다. 이게 디자인이죠. 보자마자 눈으로 느끼고요. 누구나 아름답다 또는 멋지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숫자 74는 포니가 탄생한 1974년도를 나타내는데요. 이제 나이가 어느덧 50세가 되었고요.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역사도 50년이 넘었죠. 정말 멋집니다. 이런 시익을 현대가 만들다니 현대 디자인팀에는 외계인 고문이 숨어있는 것이 아닐까요? 단순한 원을 형상화한 휠 디자인은 심플하면서 멋지죠. 측면부에는 고성능 N 배치도 볼 수 있고요. 시선이 닿는 모든 것이 모두 멋집니다. 휠 하우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타이어는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다른 쿠페 차량보다 좀 더 일찍 뚝 떨어지는 루프의 라인은 다운포스를 포함한 공력 성능을 크게 높여줄 것 같은 커다란 윙스폴러가 마치 전투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반대편에서 봐도 숨이 막혀버릴 정도인데 정말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네요. 디자인 한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엠비전 74는 수소전기차이죠. 지금까지 국내에 처음 전시된 포니쿠페를 만나보셨는데요. 현대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량이 포니이고요. 포니쿠페는 아쉽게도 양산화까지는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간직한 차량인 것 같네요. 서울 근교에 계시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 방문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역사이자 현대자동차의 헤리티지를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